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좁쌀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좁쌀풀은 햇볕이 많이 드는 습기가 많은 풀밭에서 주로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작은 꽃이 좁쌀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해서 좁쌀풀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제 좁쌀풀의 양맹은 황년화, 맛은 시고 성질은 약간 차가운 약초입니다. 이제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성분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은 탄닌, 사포닌, 플라보노이드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보통 약으로 쓰는 병은 고혈압으로 잠을 못 이룰 때 주로 이제 약으로 쓴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본초 도감에서는 고혈압으로 잠을 못 이룰 때 말린 것 기준으로 12g에서 15g 정도를 달여서 마시면은 효과가 좋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중국의 중약대사전에서도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양약을 구하기가 힘이 들고 하니까 주로 이제 산에서 자생하는, 산과 들에서 자생하는 약초를 이용해서 병을 치료하는 의술이 발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초로 병을 치료하는 기술은 오히려 우리 남한보다도 더 많이 발달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펴낸 동의학 사전을 보면은 설사, 위염, 위궤양, 인후염, 각혈, 정리, 치질 등의 약으로 쓰고, 북한 동의학 사전에서도 역시나 이 좁쌀풀은 고혈압과 그 고혈압으로 인한 불면증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전통 지식에서도 불면증으로 인해서 식욕부진이 생겼을 때, 또 잠을 많이 못 자니까 피로감을 느낄 때, 또 주의력이 감퇴가 될 때, 또 두통이 심할 때, 그리고 혓바닥이 마르는 증세, 변비 등에 약용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풀입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꽃이 피어 있는 상태고, 꽃이 피지 않은 상태는 이렇게 지금 이거는 아직 어려서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이제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습기가 많은 풀밭에서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하고 있는 좁쌀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